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한눈에 보는 원자력 시리즈 16번째. 원자력 발전소 내의 방사선량을 자연 방사선이나 도시 생활에서의 방사선량과 비교해 볼까요? 땅, 바다, 그리고 공기처럼 자연 방사선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이 높은 지역의 사람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자연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1년 평균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세계 평균은 2.42mSv인데 기반암이 화광암인 지역이 많아 자연 방사선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는 평균 4.22mSv 정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자연 방사선량의 평균적인 구성비를 보면 69%가 내부 피폭에 의한 것인데 내부 피폭이란 호흡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방사성 물질이 내는 방사선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 나머지 31%가 우리 몸 밖의 방사성 물질이 내는 방사선에 의한 것, 즉 외부 피폭에 의한 것이랍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에 들어가 보면 원전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공간 선량률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내의 방사선량이 대도시나 자연이 좋은 지역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수치로 확인되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량,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